원전 부품 짝퉁 사고. 아, 아. 네. 이게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네. 대재앙인데 이거. 대재앙이죠. 근데 그런 일이 한국에서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뭐 원전 납품 비리라고 알려졌던 사건이고 심각한 부품이 짝퉁이 돼서 원전 6곳을 그렇게 이제 세운 그런 사건이에요. 원자력 발전소에 또 불량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교체만 넉 달 정도 걸려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될 전력난을 극복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의 그 문제의 부품은 뭐냐면 제어용 케이블이라고 하는 케이블인데요.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안전설비가 원전을 이제 차단하는 그런 설비가 있는데 그때 신호를 보내는 그런 케이블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나죠. 가동을 네. 안 되거나 이러면. 네. 만약에 이 케이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사고가 났을 때 방사성 물질을 차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이런 케이블은 엄청난 압력에서도 가동이 돼야 되고 엄청난 온도에서도 가동이 돼야 되고 굉장히 이제 기술이 중요한 그런 케이블이니까 한국 민간 인증기관에 맡겨요. 그 한국 인증기관이 다시 캐나다에 있는 시험기관에 또 보내가지고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게 해요. 근데 캐나다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네. 불합격 판정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합격한 걸로 합격한 걸로 고치자. 위조를 하자. 자, 그 짝퉁 부품을 이건 이제 진품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걸 보냅니다. 그걸 위조를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한국수력원자력의 간부 그리고 대기업 전선회사의 간부 그리고 이걸 인증해야 되는 인증기관 대표. 와, 다 이게 조직적인 범죄네요? 범죄죠.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간부와 이에 가담한 검증업체 한수원 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전선 업무 고문에게 징역 12년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액이 얼마나 됐나요? 피해비용 규모가 9조 원에서 12조 원 이렇게 엄청난 규모네. 네, 엄청난 규모죠. 9조에서 12조. 네. 그게 원전 세워야 되고 그 원전 이미 들어갔던 거 다 부숴가지고 교체해야 되고 원전 세운 동안에 더 비싼 에너지로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고 그쵸. 우리나라 2013년에 전력 수급 위기가 한번 왔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